반갑습니다. 광해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해 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옐로우 다이아몬드고요. 포항 공룡 다이아몬드 해변에서 발견된 원석을 커팅하여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 놓은 결과물입니다. 아마 놀랄 텐데요. 정말 돌멩이 같은 그런 것이 이렇게 멋지게 커팅돼서 보석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아름답군요. 자, 이것은 현재 캐럿을 따졌을 때는 34.9캐럿, 약 35캐럿이고요. 한국광의 보석감정원에서 다이아몬드로 승인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결점이 상당히 거의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코팅이 되었습니다. 내포물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룡이 원소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포물이 많죠. 안쪽에 실핏줄도 있고 석회암도 있고 그것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아주 골고루 쪄서 경도가 나온 건데요. 특히 이제 다이아몬드 종류 중에서 옐로 다이아몬드가 상당히 경도가 높습니다. 희한하게도요. 아주 경도가 높은데 부드러우면서도 옐로가 높아요. 그러니까 아주 옐로 다이아몬드가 상당히 흥미롭고 세상에 옐로 다이아몬드를 만나기엔 좀 드뭅니다. 아무래도 황금하고 관련이 있지 않느냐. 금이 그 중에서 석힘에서 그 안에서 아주 특이한 점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이 옐로 다이아몬드 여러분한테 소개하는데요. 투명도는 상당히 높고요. 그러나 안에 있는 내포물에 있어서 이거는 얼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음이 아주 좀 드문 케이스의 옐로 다이아몬드고요.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노란색, 황금색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반사로 같이 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특징을 갖고 있죠. 일종의 투명 효과, 스텔스 효과 같은 걸 갖고 있습니다. 내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올라오죠. 조명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투명 주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옐로 특징이죠. 아마 이것은 나중에 이렇게 보호장치 안에 넣어서 강력한 자외선 파장이나 특별한 레이저 파장을 계속 조인다면 투명도가 상당히 올라올 거예요. 하지만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겠죠. 이 자체도 아름답고 내포물이 있어도 신비하고 오묘하면서 특이하니까요. 네, 외국에 옐로를 좋아하는 나라가 있을 텐데 그 나라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 캐럿이면 34.9캐럿 정도면 상당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저희는 현재 경제 여건상 의논하여 발견자는 권 선생님이시고 저하고 같이 이제 저희 조언과 함께해서 발견한 건데요. 지난번에 이제 그 발견한 영상은 참고하시고 이제 커팅을 했는데 두 개가 지금 나왔어요. 하나는 40.1캐럿, 41캐럿 정도가 되고 하나는 34.9캐럿 요군데 아무래도 이것이 작아도 이 다이아몬드가 작아도 얘가 결점이 거의 없어요. 내포물 빼고요. 내포물이 아주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이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시작 가격은 판매 가격은 이달 시작 가격은 20억에서 시작할 것이고요. 매달 1억씩 가격이 올라가서 판매가 될 것입니다. 아마 이거는 사람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핑크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옐로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인데 옐로 다이아몬드 귀하잖아요. 구하기가 이런 식으로 구하기가 아주 드뭅니다. 자, 옐로 다이아몬드 원석을 한번 볼까요? 옆에 이것도 옐로고 이것도 옐로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이 정도 옐로 상당하죠. 정말 이쁜 색상이고요. 야, 정말 환상적입니다. 자, 옆으로 한번 볼까요? 자, 옆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보지만 요게 조금 더 낫네요.
이게 이제 원모습에 조금 가까워요. 작게 할수록 더 원모습이 좀 좋습니다. 예. 옐로 다이아몬드를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국내 최초의 보석 감별된 국내산 포항산 옐로 다이아몬드.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아주, 이거는 최상급에 가까운 다이아몬드로 100점 만점에 96점 정도를 제가 평가를 내리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여기에서 만일에 이제 내품물 없었으면 거의 99%의 환상적인 등급이 나왔을 거예요. 공용이 원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예, 핏줄이 있기 때문에 석회암과 핏줄이 있으면서도 경도가 10인 다이아몬드로서 아주 드문 경우인데 이렇게 투명도가 좋은 옐로가 나왔습니다. 네, 가격은 20억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 현재 오도리 해수욕장에서 다이아몬드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분 부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